해보다 더 밝은 별의 사랑 계시어라. 순국 선열의 날 올리는 글,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이근배. 나라 위에 나라 있어라. 역사 위에 역사 있어라. 산보다 더 높은 산이어라. 강보다 더 깊은 강이어라. 천세 만세 이 결에 받들어 우러오르는 해보다 더 밝은 불광명의 순국 선열 계시어라. 이 호인 하늘이 돌아서고 땅이 꺼지는 재앙일이오. 만세토록 해달의 아들 딸들 살뜰히 가꾸고 모시어 장엄하게 일으켜온 종묘사직이 바다 건너 외적의 겁박과 흉계에 걸려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통째로 강탈당했으니 2천만 흰옷 백성들 퇴눈물과 통곡으로 산천이 물들고 초목과 어롱도 머리 풀어 엎드렸어라. 한번 죽음으로써 황은에 보답하고 2천만 동포에게 사죄하노라. 충정공 민영환 앞장서 자결하니 조병세 송병선 홍만식 이상철 다투어 뒤따르고 앉아서 죽을 수 없다. 외적을 몰아내자. 선비들 입던 책 덮어두고 농부들 논밭에서 뛰쳐나와 아버지와 아들, 형과 아우 하나 되어 맨몸으로 외적과 맞서 싸웠어라. 독립대장 안중근 의사는 북만주 하얼빈에서 외적의 괴수 이등박문을 총살형에 처하니 세계 만방이 놀라 깊은 잠을 깨었어라. 우당 이회영 육형제 50여 가족은 가산 정리하여 북간도에서 항일 독립군의 무장훈련 위에 신흥무관학교 세웠어라. 마침내 용암으로 들끓던 독립투쟁의 불길 활화산으로 터져 올랐으니 1919년 3월 1일 정오 삼천리 강토에 울려 퍼진 대한 독립 만세. 손에 손에 태극기 들고 흰옷 물결 산과들을 덮은 붉은 피 어찌 헛되이 하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세워지고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에서 김좌진 장군은 청산리 대첩에서 왜군들을 대파하고 기세를 올렸어라. 백범 김구 선생 한인애국단에 들어간 윤봉길 의사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으로 시라가와 대장 등 적장을 쓰러뜨리니 중국 대륙이 고개 숙여 독립 영웅의 장거를 떠받쳤어라.
아, 저 말씀도 글자도 성도 이름도 역사마저도 잔악하게 칼로 베어내고 땅에 묻을 때 오직 나라 찾기 붉은 마음 하나로 부모, 형제, 아내, 손녀들 뒤로 남기고 고문과 악행 투옥 견디며 나라에 몸바친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는 순국 선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어찌 이루 다 부르리오. 이 나라 세계 으뜸으로 나아가고 이 결의 문화융성으로 지구촌이 우뚝 서고 있나니 선열들이시여, 만대의 스승들이시여, 우러러 결의 사랑에 얼따르옵고 거룩하신 정신 받드옵니다.